안녕하세요. 머리하는 시홍입니다. 오늘은 숱없는 머리 세 가지 방법으로 준비했어요. 그래서 오늘 헤어는 숱없는 머리도 좀 집게핀 올린 머리 하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제가 한번 준비해 봤고요. 이렇게 짱짱하게 비틀면서 그대로 올려주실 때 이렇게 집게핀 고정했을 때 흘러내리신다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럴 때는 머리 이렇게 똥머리 하는 것처럼 한 바퀴 비틀어서 그대로 위쪽 부분에 남은 머리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. 그런 다음에 그대로 두피 가까이 붙여서 집게핀으로 고정해 주시면 돼요. 그래서 잡을 수 있는 머리를 최대한 이렇게 만들어서 고정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뭔가 남은 머리 이용해서 풍성하게 만든다는 느낌보다도 깔끔한 느낌으로 가시는 게 조금 여름에는 조금 더 시원해 보이고 더 좋을 것 같아서 만들어 봤어요. 두 번째 머리도 숱없는 머리 분들 진짜 없으셔서 집게핀으로 잡기 힘든 분들이 하시면 좋아요. 이렇게 비틀면서 한 바퀴나 두 바퀴 돌려서 끝머리 오른쪽으로 빼주시면 되고요. 이렇게 가시머리처럼 자연스럽게 빼주시면 더 예뻐요. 끝머리는 왁스나 스프레이 이용해서 마무리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것도 약간 똥머리 스타일로 조금 올려서 하이번 스타일로 만들어서 해주셔도 예쁠 것 같아요. 두 번째 머리도 예쁘게 올린 머리 해보세요. 세 번째 머리 같은 경우는 약간 숱이 없지만 그래도 집게핀으로 잡을 수 있을 정도는 된다 하시는 분들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대로 비틀면서 올려서 집게핀으로 잡아주시면 되고요. 남은 머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. 제가 올렸던 머리 중에. 네, 하지만 오늘은 좀 간단한 방법으로 조금 최대한 간단한 방법으로 해볼게요. 머리 반 나눠서 그대로 양쪽에서 벌려주시면 안 되고요. X자로 교차시켜 주셔야 돼요. 그냥 그대로 벌려주시면 좀 지저분해 보일 수 있어요. 그래서 한쪽씩 집게핀 사이에 넣어서 남은 머리 길다면 밑에서 위로 집게핀 사이에 넣어서 이렇게 고정해 주시면 되고요. 밑에 부분만 벌려줄게요. 오늘 헤어도 좀 데일리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가 준비했어요. 숱없는 머리도 좀 시원한 여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남은 시간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